예, 대기자 우리 장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의 우리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윤석열이 다음 주에 또 한 번 고발합니다. 아, 아직 개국번호하고 상의도 못했는데 예.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 이자가 국회를 막 재집 다니듯이 다녔잖아요. 예. 가가호호 방문. 예. 아.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호별 방문. 예, 호별 방문은 집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사무실 공적 공간 다 해당됩니다. 아, 그러니까 마이크를 써서 사전선거 논한 최재형 일당과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왜냐하면 사무실의 평온과 그다음에 집집의 평온을 위해서 가가오문을 특별히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선거법으로 처벌받는 사람 많습니다. 많죠. 사무실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그걸로 정말 낭패본 정치인도 많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남양주 시청 같은 그렇죠. 거 했다가 최민희 의원님 예, 바로 네. 그 사례예요. 예. 시청에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예, 인사 잠시 하러 갔다가 된통 당하셨잖아요. 예. 윤석열이만 법의 예의잖아요. 지금 뭐 나경원 뭐 최성애 박덕흠 반드시 이런 자는 고발해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물고 늘었는데 보니까 또 방역조치도 위반했잖아요. 위안에 다 돌아다녔잖아요. 사람 여러 명 때로 다니고 예. 그래서 감염병 위반은 신고 예. 고발도 하고 신고 예. 아니 세상에 김어준 공장장은 총수는 예. 그 잠깐 커피 기다리다가 마스크 좀 벗고 있었다고 그걸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네. 언론 보도 뜨시하게 해서 조사까지 받고 예. 그건 진짜 제가 그 상황 아는데 방송 끝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작가하고 잠시 커피 시킨가 잠시 기다리다가 마스크 벗었는데 그걸로 공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서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네. 원래 일행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잠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여러 명이서 커피숍에서 일종의 사인을 초과한 사람들이 한 3, 40분씩 앉아갖고 막 떠들지 말라는 취지지. 그렇지. 예를 들면 커피 시켜놓고 잠시 기다리다 근데 예를 들면 갑자기 이종원 총수하고 앉은 걸 지나가다 어? 총수 형이다! 그렇죠. 옆에서 뭐야 자기들만 커피 먹어? 이러고 있을 때 딱 찍어본 거예요. 장윤기 얼마나 억울해 만약 그러면 진짜로. 안진걸 사장님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요? 아 이제 분장의 힘입니다. 예. 아니, 아니 머리도 우리 그 개코디가 워낙에 아니, 잘생겨졌어. 분장의 힘입니다. 그래서 손이 네. 정말 마술의 손이야. 마법의 손이야. 난 맨날 보던 안진걸 만나 이거 딴 사람. 총수님의 수고에 비하면 세 발에 피고요. 총수님은 지금 몸에서 지금 짐이 나요. 저요? 예, 멋짐. 아, 예. 멋짐. 장영님 우리 장영진 기자님 보낸 거 아, 봤어요. 장영 기자님 얼굴에는 아니 이거 제가 아직 한 번도 나왔기 장영 기자님 얼굴에는 김이설이잖아요. 총수님은 짐이 서려 있고 멋짐 장영진 기자님은 잘생김. 죄송합니다. 아, 내가 저거를 저런 거를 제가 30년을 보고 있어요. 짐이 난다 멋짐 김이 난다 잘생김. 30년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웃고 넘어가고요. 저 무슨 팬클럽 뭐죠? 안삼호? 안삼호 그건 진짜 안삼호? 죄송합니다. 안함사 안함사 안함사. 안함사? 예. 안진걸은 사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예. 좀 예. 오늘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 안함사.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윤석열 고발합니다. 개국분도 같이 하셔야죠. 예, 그것도 예. 그렇고 황보승이 어때요? 그것도 고발해야죠. 그건 다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 밝히면 예, 안 돼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알려진 사실 시사타파 뉴스의 보도를 중심으로 보면 어쨌든 어떤 관계였는지는 2탄은 아직 안 밝혔어요. 예, 미지수지만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역에 특히 가장 국회의원들이나 검찰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건설 부동산 예. 투기꾼들 건설 사업자인데 건설 사업자 중에는 좋은 분들 많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접근해서 어떻게든 이권 따내려고 로비하고 돈 쓰고 향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거액이다. 예를 들면 뭐 밥 한 번 술 한 번이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는데 지속적이고 거액이다. 그러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뇌물죄도 될 수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런 공수처 사건이라서 네, 그 부분은 다음 우리 주에 만들어서 개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도 법률 검토를 해서 여러분 필요하면 고발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무조건 제가 고발하는 건 아니고 법률 검토를 무조건 거쳐서요. 고발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막 우리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보면 극우 단체도 그렇고 일부 단체도 그렇고 무조건 고발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혐의가 뚜렷하니까. 장윤재님도 법조 전문가니까 막 고발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네. 쉽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개국본과 총수님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확실히 증거를 네. 가지고 났습니다. 네. 오늘 장윤재 기자님 그 준비하신 거. 네. 오늘 지금 오기 전에 저 재판 결과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재판이요? 지금 본인 재판이요?
아니요. 제 재판 아니고요. 하도 걸리신 네. 게 많아서. 하도 뭐야. 그러니까 하도 요즘 사법부가 개판이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진웅 검사님. 예, 정진웅 검사하고 네. 한동훈 검사 사이에 있었던 독직 폭행? 그 독직 폭행 사건인데. 어떻게 됐어요? 예, 정진웅 검사한테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독직 폭행이 되나? 그게 어떻게 독직 폭행이 되나 싶은데. 공무집행 방해가 돼야죠. 그러니까. 세네. 예, 한동훈이 센 거죠. 와. 한동훈이 센 건지 아니면은 지금. 판사가 적폐인 건지 지금 아니, 아니면 검사가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이 참... 아니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조국 전 장관이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저 우리 집사람 몸이 좀 안 좋으니 좀 최대한 좀 빨리 해달라. 예. 이거를 가지고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쌩 난리를 쳤는데. 응? 그 전화기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저 난리를 치다가 그 넘어진 사건을 가지고 독직 폭행 사건이라고 했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인데 이 사건을 보고 이거는 한동훈이 센 건지 아니면은 판사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선거 운동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든 간에 누가 직분을 하든 간에 문재인 정권의 연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라는 게 지금 판사들의 생각이 아닌가? 예. 네. 어제 판결부터 예, 어제 판결부터 지금 계속 맞습니다. 그 정치적 판결이었거든요. 예, 어제 판결만 봐도 그렇죠. 아니, 이 흐름이에요, 지금. 네. 네. 김경수 지사님 판결, 네. 정진웅 교수님 판결, 정진웅 검사님 판결. 그렇죠. 뭐냐면 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한 놈들, 수구냉전, 기득권, 특채로 똘똘 뭉친 우리, 고시공부까지 해서 우리 힘들게 검사들 판사됐는데 니들이 우리를 개혁을 해 건드려? 네. 네. 한번 다 당해봐라. 그 이런 심보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로 임성근 네. 부장판사. 예. 네. 그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사법농단의 몸통이잖아. 무죄에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놈들 아주 그냥. 자. 국민 여러분, 우리 분노해야 합니다. 아... 우리 분노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언제까지... 재판이 아니라 이런 걸 보고 개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까? 이런 개소리를 해야 되냐?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아예 개판이 돼버렸네.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개입니다. 이럴 때는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개판 5분 후가 이미 개판이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 이거는 개판입니다. 진짜 이게... 사법부의 우리 불복종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아... 이거는 사법부가 아니고요. 개법부예요.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사법부가 아니라 사료부예요. 개사료예요. 아니 진짜 나 얘가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이게 무슨 판사야 이것들이. 아, 나 진짜. 우리 지금 장영자님이 지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평소하고 말투도 달라졌어요. 예, 약간 지금 어이없으니까 야, 말이 느려져 속도가. 예. 원래 좀 말도 빠르고 그런데. 아니 저도 지금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예. 차마 욕까지는 제가 못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저 김경수 지사 때부터 보세요. 김경수 지사 때 닭갈비 건 봅시다. 네, 네. 우리는 닭갈비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아 닭갈비 그게 이제 발견했으니까 그 닭갈비를 거기서 먹었으면 도저히 그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안 나온다. 따라서 아 이거 무죄가 입증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닭갈비를 먹었든가 말았든가 킹크랩은 무조건 봤어. 자 킹크랩 닭갈비와는 상관없이 킹크랩을 봤으니까 빈크랩을 본 거는 분명하니까 닭갈비는 고려하지 않고 유죄라고 나왔죠. 어제 그 정경심 교수 판결도 한번 봅시다. 자, 봤다 그래도 본 거는 상관없어. 정경심 교수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니 그 1호PC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정경심 교수가 쓴 거는 분명하니 예, 그러니 유죄. 인턴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인 건 분명하니 거기에 등장하는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게 조민인지 여부를 상관없이 이거는 허위. 자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디테일한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에서 그게 동영상에 등장하는 게 조민이면은 그 내용이 허위일 수가 없죠. 인터넷 참여한 거죠. 예, 인터넷 참여한 네. 게 허위 그 없고 그 다음에 당시 인터넷은 몇 시간만 참여해도 그렇죠. 인턴 증명서를 제가 발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서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가 그 1호 PC가 위치가 다 방배동이 아니었으면 정경심 교수는 방배동에 있었으니까 그 PC를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위치 그 PC를 쓸 수가 없었으니 PC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위치와 상관없이 썼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닭갈비를 먹었으면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닭갈비가 중요한 거였는데 닭갈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봤다니 이게 이런 무슨 이런 개소리가 있냐고. 근데 맥락이 똑같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아니 됐고 나는 니들 말이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결론 정해놓고 결론은 우리가 정해놓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어. 굳이 그래갖고 검찰과 척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검찰이나 사법부나. 그리고 척지는 정도 척지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검찰하고 한 편이니까 우리는 한 편이고 어디서 감히 니네가 우리를 그렇지, 기억해. 그래서 윤석열 일당을 괴롭히는 놈 정진웅 너 공무집행이었던 것 같지만 약간의 몸에 마찰 있었네 독직 폭행. 자, 야, 너 그다음에, 검사라는 놈이 어디 자꾸 그 문재인하고 같이 놀라 그래. 야, 그렇죠. 정신 안 차려? 야, 너 독직이야. 독직 펀킹. 원래 보통이 몸이 그렇게 부딪히는 공무집행할 때 우리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이명박, 박근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공무집행할 때 설령 과잉 집행이었는데 우리가 이러지 마시고 몸이 부딪히잖아. 그럼 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심지어 특수공무집행망으로 구속된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니 옛날에 그 권영국 그 변호사님 그렇죠. 권영국 변호사님은 그 재판에서 판결문 받아와가지고 여기 재판 여기서 집회를 열어도 좋다라는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자 이 판결문을 보셨죠? 여기 계시면 경찰들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로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 유죄 받았어요. 그렇죠. 몸이 접촉됐다고 물리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임성근도 이거잖아요. 논리가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무죄를 선고하려고 그렇긴 하지만 뭐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니 뭐 이 정도 무죄. 가지고 그래 판사를 왜 판사를 자꾸 처벌하려고 그래 당시에다 양승태랑 함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런 정도의 논리면은 정진웅 부장판사도 부장검사도 에이 뭐 그 정도 완전 가지고 무죄지. 아니 또 그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도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지. 뭐 이런 거 고등학생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재판을 하고 그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법농단은 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는 유죄를 만들겠다. 사법농단은 아니 판결문 고쳐 판결문에 빨간 배지 찍은 거는 에이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가 되는데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는 이게 뭐야 이건 죄가 된다고 이거는 결국 뭐냐 판사들 마음대로 아 이 세상은 판사들의 세상 판사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 결국 뭐냐 판사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 함부로 침범하면은 니들은 빨갱이야. 니들은 불온한 놈, 불온 세력이야. 라는 거죠. 즉, 판사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세상, 재벌과 기득권과 가진 자들의 세상인데 그 세상을 조금이라고 바꿔보겠다고 니들이 감히 너희들 따위가? 자, 이런 겁니다. 야, 오랜만에 장윤준 기자님이 흥분하니까 안진걸 소장님이 밀리네. 아니 그 누구와 붙어도 야, 그럼요. 아니요. 절대 밀리는 거 없는데. 장윤준 기자님의 사자화가 너무 공감이 돼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 너무 열받아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옛날 같았으면 우리 뭐 80년대 뭐 90년대 같았으면 법원에 가서 아니 지금 화염병 던졌어요. 화염병 던지고 스텝파이프로 시도하고 지금 코로나 없었으면요. 지금 서초동에 우리 몇백만 모여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아유 정말. 너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다 한 몸이잖아요. 좋은 세상,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흐름을 짓밟는 수구, 냉전, 기득권, 특혜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또 연합뉴스를 고발하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연합뉴스나 YTN, 공영언론이나 준공영언론인데 엉망으로 보도하잖아요. 검찰발 보도 진짜 엉망이고요. 부동산 민생 관련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그것만 비판하면 되는데 마치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도 잘못된 정책처럼 몰아가요. 웃겨버려요. 국민 세금 받아 그 짓을 왜 하는. 그런데 그래놓고는 뒤에서 기업들한테 대기업들한테 돈 받고 광고 쓴 기사 써준 다음에 그걸 포탈까지 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뇌물. 이런 게 바로 뇌물의 업무방해
배임 수재 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제 언론소자 주권행동이랑 제가 고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장 기자님 말한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그들의 편에 서서 똑같잖아요. 장 기자님 그 사람들 생각해도 아, 우리 기자들이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기사 쓰는 세상인데 자꾸 무슨 언론개혁이니 무슨 뭐 징벌적 손배전이 앙앙거려니기들 하면서 더 범진보 개혁 세력 엿먹이고 짓밟는 기사 장렬하면서 뒤에서는 맨 이재용 빨아주고 재벌 대기업 광고해주면서 기사인 것처럼 해갖고 국민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준웅 검사와 한동훈 사건을 딱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사법부 즉 검사와 판사는 어차피 공정공조라는 관계인데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저겁니다. 너 우리 편이었던 놈이 왜 조직을 배신해? 그러니까 검사들 대신해서 검사들끼리는 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탈자잖아요. 판사들이 그렇죠. 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 검사들에서 이 검사 조직에서 니들 어차피 우리랑 한 몸인데 니네가 왜 문재인 정부의 편에 서갖고 검찰 그래. 개혁을 해? 검찰 개혁 다음에 어딘데? 그 다음에 우리가 총대 사법 개혁이거든. 그래? 검찰들끼리 이런 문제가 있었어? 우리가 혼내줄게 쟤. 그게 바로 사법부가 정준호에게 집행유예를 아니, 징역 뭐 예. 4개월에 집행유예를 때린 거예요. 예. 그걸 믿고 더 치밀하고 이놈들 그렇죠. 나쁜 놈네 그걸 그렇게 될 걸 알고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겁니다. 왜? 일단 기소만 하면 윤석열 일당이 기소만 하면 분명히 우리 편을 들어줄 수구 판사들이 그렇죠.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또 말도 안 되는 기소. 사실 검찰 내에서 이런 사건으로 기소를 언제 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예, 적이 기소, 없죠. 웬만하면 검사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봐주는 놈들 아닙니까? 김학의부터 시작해서 김봉현 접대검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또 세상에 검사들은 아 이번 사건 우리의 진짜 나쁜 놈 하나 처리해 줬으니까 배신자 하나 처리해 줬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그렇죠. 이제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또 봐주겠죠. 판사들 대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네가 지는 또 기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통상적으로 정진무 장검사하고 한동훈 이런 이제 약간의 몸싸움 있었다 마찰 있었다. 예를 들면 쌍방 주의 주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오히려 공무집행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공무집행방이고 그렇죠. 만약에 중고 수집하러 갔는데 제가 그랬으면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갔죠. 여러분들 그렇죠. 앞으로 검사가요 뭐 휴대폰 뺏으려거나 뭐 다가오거나 뭐 달라 그러면 절대 주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지세요. 그렇죠. 넘어지시면 그러면 독직폭행으로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하면 됩니다. 네. 이게 판례가 된 거예요. 어? 아, 절대 이건 앞으로 검사가 뭐 달라는 거 주지 마세요. 그걸 왜 줍니까? 혹시나.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청자들도 같이 분노하면서 결국은 반드시 더 좋은 정부를 창출하고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더 좋은 정부 만들기 국민본부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개혁을 주춤했을 때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 자,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출범한 그 직후 가장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밀어붙였어야 돼요. 더 자, 밀어붙였어야죠. 그 다음에 그때를 놓쳤으면 180석을 놓쳤을 때. 예.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 정신 차려야 돼. 예.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네. 정신 차려야 돼. 근데 꼭 이럴 때 협치 운운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 정말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정말. 협치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나 갖다 줘야 되고. 아니 무슨 협치할 대상이 국회에 있습니까? 아니 무슨 협치야. 협치하지 말라고 180석 준 거예요. 150석으로 통과될 수 있는 법 많으니까. 근데 협치도 그러니까 인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집단이라고 그런 놈들이 있는데. 갸루상들하고는 아니, 무슨 우리 그러니까. 갸루상하고 우리가 무슨 협치를 하냐고. 아니, 오늘 이분들이 나보다 더 세니까. 아니, 아, 저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맥도날드 이것도 갖고 왔는데. 네, 좀 보여주세요. 1분만 이야기할게요. 잠깐 네. 여러분. 자,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협치를 할 겁니다. 자, 시간 유통기한 지나거나 부정식품, 불량식품 아니 그 다음 표현이 더 좋아요. 그 아래 것 부정식품 그 아래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그 아래 것 뭐예요?
그러니까 부정식품보다 드니까 완전 썩은 식품 같은 거. 거겠죠. 버릴 거지. 예, 버릴 것들. 버릴 거지. 버릴 거. 그다음에 지난 거 막 이런 거. 120시간 주 52시간도 범죄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전태일 열사도 반대했을 거라는 망발하면서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고 그랬지 이놈들이. 이 셋이 지금 완전 세트로 사회경제 약자나 서민을 짓밟는 망을 짓거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자, 딱 이 세 놈을 제가 딱 손을 잡고 맥도날드 데리고 와서 지금 그 알바들한테 스티커 가리 시켜가지고 하다가 이제 알바들이 1년 동안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제보한 거잖아요. 유통기한 조작한 거. 이 세 놈이 가서 세 사람이 가서 그거 하면 돼요. 가자마자 이제 주 120시간 동안 알바를 하고 밤낮으로 잠도 자지 말고 계속 스티커 가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패티 막 사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유통기한 지난 거. 네, 네. 본인들 직접 드시고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딱 최저임금만 받고 난 정말 여러분 제 소원이 그 세 사람 잡아다가 맥도날드에 투입시켜서 정말 유통기한 지난 거 스티커 가리 본인들이 하면서 그 지나갖고 막 썩어 문드러진 것도 본인들이 먹고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딱 최저식만 주거든요. 맥도날드가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이런 자들이 작년에만 매출이 9,800억이 넘어요. 햄버거 팔아서 1조를 벌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주로는 서민들 청소년들 돈 없는 분들 노동시간 짧아 노동시간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어서 얼른 밥 먹는 분들이 다 먹는 거거든요. 저기도 비싸 근데. 그럼요. 세트 한 7,000원 그렇죠, 비싼데 그래도 이제 단품으로 먹으면 그래도 4,000원 5,000원 아, 세일할 때 있어요. 예. 뭐 불고기 먹어 2,000원 때 세일하고 그러니까 2,000원 있어요. 그걸 먹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그렇게 갔었고요. 네. 저는 이제 맥도날드는 싫어서 이제 롯데리아 네, 그나마 국산으로 갔었는데 가보면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윤석열의 시야 그잖아요. 가난한 놈들은 유통기한 지나가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제발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거 먹이지 말고 금수저 니들이 먹어라 이거야. 니들도 먼저 먹어봐라 이거야. 120시간도 그러니까 일해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자기가 할 말에 한 말에 책임을 진다면 본인들이 해봐야지. 본인들이 네. 뭐 롯데리아든 맥도날드든 버거킹이든 가서 한번 하시라고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최저시급만 받고 최저시급만 받고 120시간씩 일해보고 120시간 아니면 뭐 많이 안 되죠. 하루 4시간씩 일주일만 딱 일해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견뎌보시고 아 이래가지고 그 돈 받고 일을 하실 수 있겠다 싶으면 윤석열은 120시간이라고 룸빵 갈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아 이걸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보시라고 막 며칠 밤새고 막 수소하고 그런 다음에 야 어디 가서 술 한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네. 그 편의점 알바도 해보시고 네. 젊은 그러니까 저 금수전이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네. 뭐 구수를 하셨다는데 구수는 뭐 자기가 뭐 구수란 게 뭐라 생각하는데 왜 보통 사람들과 금수저니까 구수하죠. 웬만하면 구수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수를 9년 동안 어떻게 해요. 당장 집에서 네. 생계가 걱정되고 기술 배우라고 난리 나죠. 그리고 김건희가 이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니까 몸에 좋은 거 온갖 뭐 다 미길 거예요. 그래놓고는 서민들한테는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라고. 결국은 적어도 맥도날드에서 알바가 가리했다고 그럼 맥도날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알바에게. 그러니까 그놈들이 야. 그래서 제가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은요. 맥도날드 홍보대사를 해라. 맥도날드 노무 담당 이사를 위장, 해라. 대통령 할 게 아니라. 예. 네. 위장 세입자. 위장 세입자 윤희숙까지니까 제발 가서 맥도날드에서 위장 세입자 여러분. 이 사람 홍보대사 하면 돼요. 위장 임차인. 예.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온팀 빅팀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끼리 싸우고 시비 거는 사람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제가 제일 예. 답답한 게 그거예요. 자꾸 그 아니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 이렇게 좋다. 이 사람을 지지해 달라 얘기하는 건 좋다 이거. 그것만 하자니까. 아 그것만 하자고. 우리 총수님 그렇게 호소하잖아 맨날. 자꾸 이상한 거 가지고 저 하지 말자고 우리. 아. 그 말이 점점 안 먹히니까 제가 요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민주당 대선 얘기를 별로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나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근데 계속 호소해야죠. 그리고 누구를 찍느니 윤석열 찍겠다는 놈들은 저는 그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저도 놈들은 뭘 안 해야 돼요. 패친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다 잘랐어요. 다 잘라야 돼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싹 다 네. 잘랐어요. 또 양쪽 다 잘랐어요. 네. 내가 이래서 뭐 누구 안 찍는다는 사람 양쪽 다 잘랐어요. 내가 지금. 난 짜증이 딱 확 나가서 짜증이 확 치밀었는데 그 뒤집으세요. 아 예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쪽 아니, 아니, 그쪽 뒤집는 게 아니고 예 아니죠. 그쪽이 아니죠. 예. 아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방향. 아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아. 예. 딱 그럼 자 살짝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군요. 예, 살짝 밀어 놓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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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네. 어쨌든 아이고 화도 났다 웃었다 지금 예, 그럽니다. 제가 예, 저 아무 이렇게 좀 이제 진정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좀 그 지금 볼 때 이 판사들이 이게 총체적으로 제가 자기들이 볼 때는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아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문재인 정권이 저 네 번째 민주정부가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네. 걔네들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 정부를 흔들어야겠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되게끔은 못해가겠지만 누가 안 되게끔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한결로 예, 예. 엿먹이고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엿먹이는 짓을 지금 열심히 하고 그렇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윤석열과 판사 최재형을 은근히 도와주고 띄우는 거예요. 검사 출신, 네. 판사 출신이 딱 맞다니까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돼요. 여기에 처음에 시비 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DJ 때만 해도 DJ는 당시 어렵게 돼가지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도 네, 또 IMF였고 사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전에 구태들을 맞아요. 많이 기용했어요. 장준도 잘할 거예요. 보면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맞아요. 약간 구태 중에 그다음 좀 덜 나쁜 사람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무현 때부터는 아예 강금실 장관 때 시작해서 완전히 이거 더 이상 안 된다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때 또 이놈들이 마음속에 일종의 범 친노 범친문 범진보 역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YS가 됐을 때는 군부를 몰아내는 데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군부만 몰아내면 해야 되니까. 그런데 Y 그다음에 DJ는 일단 경제부 그러니까 그렇죠. IMF니까 거기서 IMF로 해가지고 일단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게 급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시작을 한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주도 세력을 바꾸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이 법조에 있는 판검사들이 이렇게 본격 이렇게 저항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저항의 그 어떤 그 전위에 서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항의 전위였네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저죠. 네. 역사상으로 단 한 번도 검사와 판사를 일제시대 때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예.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부에서도 판검사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니네가 뭔데 노무현 네 고졸 출신에 그렇죠. 사법고시 나온 네가 어디서 네. 감히 5년짜리 권력 갖고 우리 애를 덤벼? 그래서 결국은 조중동이라는 기득권 언론과 판검사들이 합세를 해갖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진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이게 그 진의 목적은 노무현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 거였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감옥 가면 민주 진영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셨고 결국은 민주 시민들이 그 한이 우리 가슴에 남아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래서 막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 검사뿐만 아니라 이 고시로 소위 말한 고시 그 고등 관료들 그러니까 예. 정통 그 오랫동안 이 그 관료 세력들이라든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력들 그러니까 관리가 뭐 더 보자면 판검사들도 관료예요. 그렇죠. 판검사하고 고위 관료들 행시출신들. 예. 뭐 홍남기 그룹이 보여주는 작태도 그쵸? 비슷하죠. 시험으로 예. 그 자리에 가 있는 권력을 잡은 시험으로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 저기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본질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재벌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기득권층을 지켜주고 있다. 그렇죠. 조중동하고 짜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청자 여러분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력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력 국민이 부여한 행정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기들이 시험 고생해서 시험 봐갖고 자기들이 쟁취한 권력, 쟁취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개혁을 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세력들 다 혐오하고
능멸하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중에도 괜찮은 분들 꽤 있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개혁이 거셀수록 개혁 요구가 거셀수록 더 반동도 거센 거죠. 그런 얘기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제가 어디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보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판사, 검사, 고위 관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더 콧대가 높아지고 더 눈에 그렇죠.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홈플레이트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갖고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다수 국민들은 불펜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3루트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타석에 못 들어가가지고 있는 또는 후보에 있는 그 타석인 그런 사람 선수들을 보고 비웃는 거죠. 아유 저 바보들.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씁쓸합니다. 네. 어쨌든 뭐 두 분 오늘 우리가 넋두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충격에 주여서 왜 항상 진보 진영만 당하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류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그치. 그래서 저희가 왜 자꾸 민주당을 욕하냐면 유일하게 민주당이 입법 권력이 사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입법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 조중동의 눈치를 보고 사법부의 눈치를 보고 검찰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개혁의 속도가 미진을 하니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밖에 없어요. 검찰 권력 더 이상 어떻게 방조합니까?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장치 검경수사권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견제하는 거고 사법부 압수수색 영장에 교부하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모든 판결 녹화시키고 이런 것들 그렇죠. 민주당이 법안으로 통과시켜갖고 탁탁탁 하면 올 것이 왔구나 하면 저항도 안 해요. 근데 네. 할 듯 말 듯 하니까 야 조금만 우리가 더 싸우면 쟤네들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예. 거예요. 어? 확 해버리면 그냥 해버리면 돼요. 해버리면 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저것들 좀 있으면 끝나 선거야. 맞아요. 그게 이러면 사회경제적 이슈도 마찬가지나 이재용 풀어주죠. 그래서 종부세 일부 조정했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흔드니까 우리가 뒤흔드니까 결국 후퇴하네. 그럼 다택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또 만약에 정권 바뀌면 세금 없어질 거야. 후퇴할 거야.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오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집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호를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버텨야 네. 돼요. 우리도 한번 했으면 끝을 봐야 네. 돼요. 그냥 쭉쭉 가야 돼요. 쭉쭉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건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이 일 또 해야 되나? 까먹었죠. 아니요. 음모론이라고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저희 방송 음모론 좋아합니다. 네. 그 대신 책임은 음모론을 제가 지금 당사자가 지 네. 이재용 석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취재에 의해서 장윤진 기자님의 지 얼마 전에 그 우리 송영길 대표가 석방 그 이재용 석방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이재용 그냥 내보내 준 거 아니다. 소비 진작과 백신에서 역할을 하라고 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백신? 딱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백신을 생산을 합니다. 이달 말부터 백신. 모더나 백신. 몫신을. 근데 해필 모더나가 7월에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가 안 들어왔어요. 8월에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는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 이거 사면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 일할 수 있게끔 뭐라 그러죠? 그거를 복귀시켜달라. 취업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깃장 놓은 건가? 음모론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과 모더나가 그런 식으로 장난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더나의 생산을 앞당기고 생산량을 늘려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이 딱 와닿았냐면 경제계나 여기저기서 오늘 홍남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용이가 사면은 됐지만 아니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 됐지만 뭐가 아니면 취업 제한이 제한이죠. 걸렸어요. 그러니까 경영으로 복귀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 근데 재계가 어제 홍남기랑 미팅을 하는 와중에 홍남기한테 이재용
그 뭐죠? 취업 제한 풀어달라라고 풀어달라는 거죠. 얘기를 했더니 홍남기가 아, 잘 지금 뭐 일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왜냐하면 취업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박범계 장관이 출근을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다라고 딱 잘라 먹었는데 아 그래서 모더라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재용이 나왔으면 정상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의 물량이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지네가 원하는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설픈 반쪽짜리 가석방. 가석방을 해주니까 모더나 물량 갖고 지금 정부를 협박하는 것이다. 음모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때부터 그런 음모론이 문제적이 있었던 거죠. 예. 백신 갖고 지금 아, 처음부터 일리가 있네요. 처음부터? 네. 근데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모더나 근데 내가 거꾸로 내가 이재용이라였다라도 모더나 가지고 했을 거예요. 장난쳤을 수 있는. 만약에 나 네. 내가 이재용이라도 그랬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이고 추정이니까요. 꼭 뭐 음모론 같지 않은데요. 삼성이 그동안 저질러온 공작을 보면 아 뭐 그랬을 거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한 일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재용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걔네는 참 그 참 추접스럽게 그 딴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백신 갖고 사실이라면 백신으로 국민들을 협박한 거죠. 협박하는 걸 그 뭐더는 짓이에요. 모더나 갖고 뭐더는 짓이야. 모더나 갖고 뭐더는 짓이에요. 오늘 뭐 저희들 여러분 용서해 주시죠. 저희들 막 분노했다가 아재 개그도 했다가 웃었다가 죄송합니다. 이번 주가 좀 심란하네요. 심란합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이 솟던데요. 정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여곡절이 많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정권 재창출 네. 계속 이 그러니까 더더욱 정권 재창출하니까 제발 그만 싸우고 자 이럴 때일수록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이 20년 잡으라는 거예요. 20년 필요하다고 맞는 거죠. 근데 지금도 특정 캠프에서 네거티브 아직도 심해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자 진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정신 네. 차려야 돼요 지금. 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예, 장시간 정치 클리핑이 목요일날마다 거의 오늘 다스베이다급으로 오늘 5G 문제점도 엄청 들고 왔는데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있어. 오늘은 이야기 못하겠네. 이야기 못하겠어. 안진걸 소장님 너무 바쁘셔서 다음 주 윤석열 고발하고 와서 네. 다음 주 목요일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황보승이를 저는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황보승이를 고발하고 터뜨리고, 나서 저는 네. 다음 주에 황보승이 거 터뜨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 장시간 정치 클리핑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장용진 TV 구독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요. 10만 넘었죠? 옛날에 넘었죠. 아주로 MP 20만으로 가셔야죠. 아주로 MP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그 정기회원이 정치현상입니다. 2877명 예, 3000명 좀 넘어야 되는데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개혁본 정말 예, 1877-05 이상 네, 여러분들 30초면 월 10,000원에 개혁국민운동부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본 화이팅!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